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황상대학께서 찬선을 물리치신 채 슬퍼만 하고 계시옵니다. 황상대학께서 하루속히 기력을 회복하시어 정사를 돌보셔야 할 것이거늘 참으로 걱정이옵니다. 황상대학께서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으시고 심성이 어리신 분이시었사오니 황상대학께서 비통에 빠지시어 정사를 내버려 두시온다면 장차 황실에서 조정과 군부를 장악할 수 없을 것이거늘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옵니다. 지금은 국상 기간 중이오니 군부에서도 함부로 황실에 맞서는 책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평양궁 숙부, 숙부께서 황상폐하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옵소서. 숙부께서 조정의 중신들을 규합하시어 황상폐하를 보유하여 주시온다면 황실에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이 사람 황실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게 싸웁니다. 네, 금강야차와 화친을 하였고 지금은 태우폐하의 국상 중이니 당분간 금강야차가 바로하지는 않을 것이야. 허라! 금강야차가 가슴속에 야심을 품고 있으니 철저히 경계하여 동태를 살피는데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황상폐하께서 금강야차를 총애할 것은 자명하온데 금강야차와 두경승이 손을 잡고 군부를 견제한다면 아니 어찌 된 것이옵니까? 두경승? 예, 두경승은 황실의 신망과 군사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자이옵니다. 오히려 금강야차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소장들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그런 걱정 따위는 접어두게나. 지난 경인년 거병 이후 권세를 쥐었던 분들의 전력을 살펴보게. 이방은 철퇴를 휘둘러 사람들을 복종시켰고 정중부는 재물을 가지고 매수와 회유로 조정과 군부를 틀어지었네. 하나, 경대승은 어떠하였는가? 백성들과 군사들의 신문과 추앙을 받았으나 중국에는 비참하게 요절을 하였다 이 말일세. 황실의 신망과 대의명분만으로는 권세를 움켜쥘 수 없는 것이야. 정치를 하려면 무엇보다 재물과 인맥이 으뜸이라 이 말일세. 우리가 명실상부한 권세를 움켜쥐려 한다면은 방도를 가리지 않고 재물을 긁어모아야 할 것일세. 우리가 고려의 재물을 선악위에 쥐고 있다면 금강야차와 두경승이 손을 맞잡아 본들 별무신통할 것이야. 낭상께우서는 장차의 시국이 어찌 될 것이라 보시옵니까? 금강야차가 가슴에 야심을 품고 있으나 군부에 세력이 없고 조원종은 군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탐욕스러운 성정 탓에 천하를 질만한 인물은 못될 것이다. 네 말대로 금강야차의 세상이 올 듯 싶구나. 하오면 금강야차가 또다시 거병을 할 것이란 말씀이옵니까? 네, 설아벌에 머물 때 저들의 병력과 조련을 살펴보았다. 그 군세로는 당분간 거병치는 못할 것이다. 허나 금강야차는 틀림없이 거병을 도모할 것이야. 네, 경대승처럼 명망을 얻지도 못하였고
또한 금강야차처럼 큰 이름을 떨치지도 못했거늘 어느 세월에 천하를 품을 수 있을지 내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구나. 경대승 같은 천하 영웅일지라도 때를 얻지 못하면 촌부처럼 사라지는 것이 없고 무명 소졸일지라도 때를 얻으면 천하의 그 이름을 크게 떨치는 것이옵니다. 의기소침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온다면 언젠가는 큰 광영을 보실 것이옵니다. 때를 기다리라. 언제까지 때를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해야 할지 참으로 암담할 뿐이로구나. 소첩 생각에는 댁으로 돌아가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내 뜻을 품고 집을 나왔으니 그리 할 수는 없느니. 하오나 언젠가는 아우님과 화해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언젠가는 총수와 화해를 해야겠지. 남자!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아우님께서 만족을 쟁취하고 계시옵니다. 뭐라? 노비놈 따위가 죄인을 발굴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랬더냐? 이놈! 아이고! 네, 이 무슨 짓이냐? 형님, 어찌 노비놈한테까지 허점을 보여 발굴을 당하셨단 말씀이오이까? 형님께서 노비놈을 감싸고 도니까 희고 만장하여 주인의 수염을 뽑으려 드는 것이오이다. 형님께서 밖으로 놔두는 것이야 형님 마음이지만 이는 우봉 가문의 치욕이오이다. 충수야, 네 오해를 한 것이다. 만족이는 날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이야. 뭐여? 오해? 네, 어찌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다짜고짜 매질부터 한 것이냐? 네, 괜찮은 것이냐? 홍련아 기방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보살펴 주거라. 형님!